소음이라 요령이 없어 그러니 소음 봐주시오. 며칠 지켜보다가 영 가망이 없으면 그때 잘라도 되잖소. 힘으로 하는 일은 자신 있다고 했잖소. 내가 이 고물상 일로 40년이요. 척 보면 알아요. 다른 곳에 알아봐요. 이제 제발 그만하고 산이나 어슬렁거리며 다니시오. 아파트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래요? 뻔하지. 한 달도 제대로 못 채울걸? 거울 속의 카멜레온. 지연이 박종윤. 지겨울 정도로 더운 날씨였다. 하나마나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얼마나 더웠으면 겨울이 간절할까. 그래봐야 막상 겨울이 시작되어 추위의 수원주가 내려갈 즈음이면 다시 투덜대기 마련이었다. 추위는 정말 싫어. 차라리 여름이 훨씬 낫지. 양쪽 계절의 온도계 눈금이 극으로 오르내릴 때마다 나는 그러느니 하고 수영을 잘 못할 뿐 아니라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덥다거나 추운 그런 일상을 잘 아우르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춥게 되면 옷을 하나 둘 껴입으면 그런 대로 버티지만 지난 여름이면 벗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하나하나 벗어 던지다 보면 홀랑 벗고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어찌 되었건 유독 더위를 많이 타는 나로서는 여름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쪼대기 시작하는 어느 날이었대. 내가 면접에서 몇 후보자를 당당하게 제치고 건물 관리소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코 화려한 이력 때문이 아니었대. 면접 자리의 후보 경쟁자들은 모 은행의 지점장이나 교사 출신 또는 해군 예비역 중령도 있었대. 생산업체 회사에서 30년간 총무일을 보았던 나하고 굳이 그들과 비교하자면 내 경력이 좀 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면접을 보고 난 후 이미 그런 눈치를 가닥 잡은 뒤라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 어렵겠구나 하고 거의 포기한 상태로 건물 현관 입구 자판기의 커피를 뽑아 홀짝대며 빨리 최종 면접사가 끝나고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건물 소장 자리란 것이 굳이 화려한 이력이 취업 확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었다. 그 자리는 현실적인 실무평가가 우선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옅으며 여행을 바라는 심정으로 문구석대고 있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돌아가기 위해 면접자들이 밖으로 함께 나왔다. 서로 이빨림 소리로 상대의 행운을 빌며 홀가분하게 각자 제갈 길로 헤어져 버렸다. 한국 놈들은 뭉치면 죽어. 얼른 찢어져야 해. 어느 위인이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는 친구들의 3차 술자리를 도망치기 위해 그들에게 곧장 써먹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들과 헤어진 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오두방정을 떨었다. 발신자를 보니 눈에 익지 않은 낯선 번호였지만 알고 보니 목소리의 주인은 나를 소개해준 인력회사 상무였다. 내가 선택이 되었으니 바로 사무실로 되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내 생전에 무슨 이런 일도 다 생기나 싶은 일방 발걸음은 경쾌했다. 어쨌든 경력이 화려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낙점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펄쩍 뛰고 싶은 기분이었다. 내 자신이 대단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순간이기도 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나 학교 교사, 해군 중령 출신을 제쳤으니 말이다. 인력회사 상무의 말을 빌리면 한마디로 현장 경험이 많은 것 같고 성실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책임감이 있어 보이니 오랫동안 관리소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3당부까지 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 건물의 관리 책임자라는 직함 밑에 부하 직원 하나 없는 나홀로 소장이었다. 명색으로 청소 아줌마가 하나 있기는 했다. 그녀와 나는 눈 한번 맞출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아침 7시에 나왔다가 10시에 곧바로 퇴근하는 시간 아르바이트였다. 그녀는 7층 높이 건물 전체의 화장실과 계단 청소만 담당하고 있었다. 나의 근무 시간 일상이란 옥상에 있는 쓰레기 청소부터 전기 배선판 확인과 들락대는 차량의 주차 관리와 지하층의 각종 전기 시스템, 배수로 수위 등 온갖 것을 종횡무진 점검해야 하는 한마디로 잡부였다. 각층 사무실에서 1층 주차장 모퉁이에 내려놓은 쓰레기 분류도 내 손으로 손수해야 했다. 오전에 비지땀이 나도록 한바탕 발발거리고 나면 다행히 그 다음은 크게 할 일이 없었다. 옥상 컨테이너 박스에서 매 시간마다 슬슬 주차장으로 내려가 건물 주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거나 주차 엘리베이터 작동 확인만 하면 끝이었다. 나홀로 소장이라는 것은 슬쩍 빼돌린 채 관리소장 명함을 새로 찍어 동창회 같은 모임에 나가 버젓이 내밀어도 환갑막 지난 능력자로서는 그다지 손색이 없었다. 뭐 이렇게 내세울 수는 있다. 관리소장 밑으로 주차관리인이 격일교대로 두 명쯤 있고 미화원 아줌마 두 명, 그리고 경리와 전기기사 한 명씩 있다고 능가를 쳐도 누가 확인할 리도 없으니 까짓거 체면 유지는 얼마든지 될 수 있었다. 며칠쯤 지나다 보니 근무 환경에 부적합한 것을 발견했다. 관리소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옥상 컨테이너 박스가 문제였다. 컨테이너는 여름의 햇볕 아래 쓰는 한증막 박스였다. 옥상의 운동장 같이 넓은 면적 콘크리트 바닥은 복사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사하라 사막의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였다. 바람 한 점 없는 삼복더위에는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열기지만 선풍기 한 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선풍기가 열을 받으면 그 자체도 열풍기로 변했다. 차라리 건물 1층 뒤쪽의 주차장 그늘이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다. 나홀로 소장이긴 해도 명색이 관리소장 직함을 가진 위인이었다. 소장 체면으로 그렇다고 주차장 그늘 화단 경계 속에 더위를 피해 신문지나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은 품위에도 걸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면 화단 경계 속에 무지근하게 짓누르고 앉았던 궁둥이를 오래 붙이고 있지도 못했다. 궁리 끝에 일주일에 우편물 가지러 두 번 다녀가는 건물주에게 상의를 했다. 더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내 자비로 컨테이너 박스에 에어컨을 달자고 했더니 한마디로 거절했다. 전기료가 무섭다는 것이었다. 7층 빌딩을 가진 존재벌은 근무자 환경 개선에는 쥐뿔이나 안중에도 없었다. 삼복더위를 견디다 못해 나는 결국 관리소장 자리를 고스란히 내팽개쳐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4대 1의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획득한 나홀로 건물 관리소장 자리는 한 달을 아득바득 겨우 채운 끝에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인력사무소 상무가 신신당부하던 말이 떠올랐다. 제발 오래 있어 달라고. 관리소장이 자주 바뀌는 그 배경에는 7층짜리 건물주의 소건물보다 더 짜게 사람 부리는 인색함이 영향을 끼쳤을 게 분명했다. 한강변 쪽의 고급 아파트 경비 시절도 있었다. 7층짜리 건물 관리소장보다는 직업 전선에서 그런 대로 3개월을 버텼으니 장수한 셈이었다. 아파트 경비는 격일 근무제였다. 24시간을 꼬박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이튿날 하루는 쉬는 셈이었다.
아파트로 출근하려면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혼자 챙겨 먹었다. 아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서 근무지 아파트에 도착하면 6시 정도였다. 전일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고동색 점퍼 근무복을 입고 노란 테를 두른 작은 모자까지 쓰고 한 평쯤 되는 경비실 의자에 앉으면 그런대로 근무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우선 빗자루를 들고 재빠르게 아파트 주변 청소를 먼저 마쳐야 했다. 그런 다음 아파트 주민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상쾌한 아침 인사였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주민들은 가장들과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아파트 현관 출입문 앞에 차렷자세로 서서 빠져나오는 그들을 향해 일일이 경례까지 올려붙이며 힘찬 목소리로 인사를 던졌다. 멋진 아침입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모두 안녕. 씩씩하게 다녀들 와요. 어른과 아이들에게 번갈아 하는 인사였다. 처음 그들이 나의 인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색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나의 상쾌한 아침 인사는 예전의 경비들로부터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았다. 단지 내의 경비 근무자들에게 괜한 짓을 한다고 빈잔을 듣지만 나는 무시했다. 자신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공연한 트집이었다. 주민들과 아침 저녁으로 밝은 인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 업무도 문제는 있었다. 저녁으로 잠을 충분히 잘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밤 시간 동안 순찰 업무가 중간에 한 번씩 끼어 있기 때문에 늘 잠이 부족했다. 밤 12시에 순찰이 걸리면 1시간쯤 돌고 취침하여 새벽 6시에 일어나도 상관이 없었다. 밤 중간 2시나 3시, 4시가 문제였다. 그런 시간에는 야간 순찰에 걸리면 잠을 설치게 마련이었다. 집에 돌아가 낮 시간에 잠을 청해도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다. 잠을 방해하는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었다. 아파트 경비의 취침하는 장소는 지하에 400여 평이 넘는 사방이 훤히 뚫린 임시 방편으로 만든 곳이고 악취가 심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일단 지하로 몰려 내려와 정화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 이래저래 잠은 항상 부족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들과 갈등은 있기 마련이었다. 하루는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나서 팔순 정도로 보이는 백발의 노파가 경비실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들겼다. 빤히 보이는 창인데도 계속 두드리며 무슨 소리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갔더니 자신의 아파트 거실의 TV 화면이 안 나오니 손을 좀 봐달라는 것이었다. 줄래줄래 노파의 뒤를 따라 승강기를 타고 8층까지 올라갔다. 집안 가구로 보아 사는 품새가 어느 정도 넉넉한 분위기였다. 아저씬 피부가 고와 보여. 그래 부인은 있고 부인과 나이 차이가 많아. 이건 고장난 TV를 손봐달라는 부탁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였다. 그렇더라도 팔순 노파가 아직 사내 구실이 근실한 60세 경비에게 수작을 부릴 말은 아니었다. 어쩌면 손도 여자처럼 이쁘게 생겼네. 노파가 내 손을 순식간에 낚아채어 쓰다듬었다. 나는 당황하여 얼른 손을 빼냈다. 이런 경우 팔순 노파에게 성추행죄의 성립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얼른 팔짱을 꼈다. 더 이상 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 자세로 노파에게 TV의 문제를 물었다.
노파는 성추행 반성의 기미는 주어도 없이 손가락으로 그저 TV만 가리키고 있었대. 우선 나는 리모컨 전원 스위치를 작동해 보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대. 벽 아래 붙어있는 콘센트에서 전기선을 점검해 보았으나 이상이 없었대. 나로서는 거기까지만 할 뿐 방법이 없었대. 노파에게 어쩔 수 없으니 TV 메이커 AS에 연락해 점검을 받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며 신경질적으로 손바닥으로 TV를 두드리고 흔들었다. 그 순간 화면에서 전기빛이 잠깐 한 줄기 흐르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나는 TV 박스 내부에 접촉 문제가 있는가 싶어 노파처럼 TV를 흔들고 주먹으로 두들겨도 보았다. 잠깐 흘렸던 빗줄기마저도 두 번 다시 회생할 낌새는 없었다. 노파에게 처음 설명했던 대로 A에서 연락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114에 A에서 전화번호까지 물어 메모해주고 나는 그 집 현관을 나와 경비실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저녁 9시쯤 되어 인터폰이 울렸다.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8층 몇 호실 TV 수리를 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수리가 아니라 노파가 도움을 청해 기본적인 것만 점검해 보고 내려왔다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다. 소장은 그런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당장 올라가서 오해 없도록 마무리 잘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는가 싶었다. 8층으로 올라가 낮에 갔었던 노파의 아파트 벨을 눌렀다. 그 시간에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노파의 아들이지 싶은 사내가 떡 벌어진 어깨로 현관 입구를 막으며 얼굴을 험악스럽게 구기고 있었다. 그가 대뜸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해서 TV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나는 막무가내인 사내의 말에 불현듯 화가 솟구치는 것을 겨우 짓눌렀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초지종 처음 있었던 상황 그대로를 설명해 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방에서 나온 노파가 불쑥 끼어들었다. 내가 TV를 두드리고 흔들어 고장이 났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에게 성추행까지 한 노파였다. 노파에게 그게 아니지 않은가 하고 조근조근 타일렸으나 막 나가는 일방통행이었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 말만 듣고 나에게 기막히게도 변상을 하라고 밀어붙였다. 아들의 그런 막무가내는 뻔뻔한 노파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류의 인간들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뱉어놓고 그냥 내려와 버렸다. 잠시 뒤 경비실의 인터폰이 또 울렸다. 소장 연결선이었다. 그 시간이면 소장은 퇴근하고 없을 시간이다. 아마 주민 대표 회의에 참석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송수화기를 집어드니 역시 소장이었다. 노파의 TV를 당장 고쳐주란다. 나는 다시 소장에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또박또박 설명을 했으나 소장마저 밀어붙이는 것은 노파의 아들과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텼다. 소장은 이튿날 다시 얘기하자며 인터폰을 끊었다. 그날 나는 그나마 불편한 아파트 지하 잠자리에서 눈을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아무리 아파트 경비 신세라고 하지만 억울한 일이었다.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좀 지켜보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퇴근 준비를 서두르는데 소장이 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AS 받으면 몇 분 하지 않으니 그냥 그들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서 있었다. 나는 욱하는 성질을 짓누르며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AS를 불러 노파와 그의 아들처럼 불량한 TV를 해결해 주었다. 비용은 출장비 2만 원이었지만
돈 액수를 가지고 말하자는 게 아니었다.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불만은 그곳에 근무하는 동안 항상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그 노파와 아들은 그날 이후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내 앞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내 근무 시간에 밤 11시쯤이면 아파트로 귀가하는 여자가 한 사람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에 항상 술에 약간 취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술집의 마담이겠지 생각했다. 나이는 마흔 중간쯤으로 보였다. 그런데 마담이라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녀 직장이 아무리 가까워도 퇴근 시간이 이른 탓이었다. 술집은 최소한 12시까지는 영업을 하기 마련이었다. 그녀가 퇴근을 아무리 서둘려도 이곳까지 11시에 도착하려면 10시에는 그 직장에서 나서야 된다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그러니 마담이라는 내 짐작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냄새를 맡으며 뒤를 캐고 다닐 이유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신경을 착실하게 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나 처음 아는 체를 하며 허리를 굽혀 창밖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며 먼저 인사를 던졌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인사에 나도 작은 쪽문을 열고 얼른 마주했다. 미녀는 아니지만 그리 밉상도 아니었다. 목 아래쪽으로 드러난 유난히 흰 살결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얀 얼굴에 약간 붉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케이크 박스를 내 앞으로 불쑥 들이밀었다. 가벼운 케이크 박스를 자신 아파트까지 들어달라는 것이라면 그건 무리한 행동이었다. 나는 그녀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드세요. 아, 예,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바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순간 입술을 베어 물었다. 8층의 노파 생각이 머리를 얼른 스치고 지나갔다.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개인 취향이고 아파트 주민의 뜻에 거슬리면 낭패를 당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케이크 박스를 두 손으로 조신하게 받아들며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그 순간 술 냄새가 진하게 내 후각을 찔렀고 찔린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놈은 묘하게도 내 배꼽 아래의 남자였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따라 올라갈 용기는 언감생심 나지 않았다. 내 경비 직분을 충실하고 근엄하게 지켜야 했다. 그러고 나서도 몇 번에 걸쳐 그녀의 선물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이를테면 감귤이라든지 고급빵 세트와 과자 봉지, 무슨 파이도 있었다. 내가 단 것을 싫어하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한 행동은 아닐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주는 선물을 보면 나를 성인으로 대하는 것인지 어린이로 인식하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충실한 아파트 경비로서 대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무자의 자세 외에 나의 무반응에 그녀의 행동이 돌변하고 있었다. 보란 듯이 더 이상 선물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경비실 앞 창 앞을 스케이트 타고 지나치듯 그냥 씽씽 지나다녔다. 그녀의 뒤태에서 서늘한 찬바람이 일었다. 그쯤 되자 내가 되레 궁금증을 일으켜 그녀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루는 똑같은 시간에 그녀가 또 싸늘하게 지나갔다. 나는 경비실 문을 얼른 열고 잽싸게 튀어나가 승강기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그녀가 냉큼 돌았으며 아무 대꾸도 없이 나를 얄밉도록 빤히 쳐다만 보았대. 나는 무침하게 서 있었대. 마침 승강기 문이 열리자 그녀가 승강기 안으로 몸을 들이밀며 찌끄린 말이 내 가슴에 비수로 날아와 꽂혔대. 아저씨,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러세요? 누구에게 치근대는 거예요? 경비살이나 잘 지키세요. 정말 별꼴이야? 아니, 난 나에게 항상 잘해주셔서. 그 순간 승강기 문이 속절없이 닫혀버리고 말았대.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청하니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대. 나에게 모욕이라기보다도 충격이었대. 내 행동이 그녀에게는 치안으로 보인 게 분명했대. 아파트 경비는 눈과 귀, 입을 모두 닫아놓고 근무해야 한다는 고참 근무자들의 충고가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왔대. 이틀이 지난 뒤 이른 아침에 소장한테서 호출이 왔대. 나는 무슨 일인가 싶었대. 관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소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자리를 권했대. 자리에 내가 앉자 여자 주민에게 실수한 일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대. 나는 아 하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밤 11시에 바로 그녀였다. 나는 숨길 게 없었고 잘해준 주민에게 친절을 베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럼 근무지를 이탈하여 여성 주민에게 가까이 접근한 의도가 뭐요? 소장에게도 내가 치안으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이탈은 무슨 아파트 전역이 내 근무지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주민에게 친절을 보이는 것도 근무 규정 위반이라는 말씀입니까? 친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 주민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쪽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요. 경비실에서 인사를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럼 소장께서는 우리 경비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숙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입장에서 변명해 줄 수는 없습니까? 나도 자리만 소장이지 당신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잘린다니까요. 일단 경위서를 제출하세요. 나는 우라가 벌컥 치밀었으나 소장에게 따질 것도 없었다. 벨이 꼴리면 그만두면 끝나는 일이었다. 나는 여러 번 번민 끝에 결국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렇게 아파트 경비는 3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내가 나름대로 명색이 어렵게 얻은 직장을 너무 쉽게 그만두는 것에는 성격 결함일 수도 있었다. 내가 선택한 직장이지만 직장마다 애정이 없고 절박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가족의 생계가 오직 내 한몸에 걸려 있었다면 그까지 끓은 수모쯤이야 수십 번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다. 우선 의식주에 별 어려움이 없고 정년 퇴직한 60세의 나이에 시간도 죽이고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심성으로 작성한 것이다 보니 절박함이 부족했다. 아파트 경비를 그만두고 집에서 한 달쯤 빈둥대다 보니 좀이 쑤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길모퉁이에서 생활정보지 별로 한 개씩 뽑아가지고 내 방 책상 앞에 앉았다. 검은 사인펜으로 체크해가며 적당한 일자리를 물색하고 있었다. 식구들이 내 모습을 보았다면 가장 근실하고 진지하고 믿음직한 가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내는 내 형편을 훤히 꿰뚫고 있어 단번에 콧바람을 내 뒤통수에 날렸다. 채, 또 발작이요? 며칠 못 가 그만두면서 그렇게 골몰하면 뭘 하노? 무슨 소리야? 남사란 눈 뜨면 어떡하든 밖으로 나돌아야 돼. 그래야 식구들 먹여 살리지.
사내는 사회성 동물의식이 강해야 하는 거 몰라? 빈둥대는 것보다 이 나이에 얼마나 생산적이야? 내가 용돈 달라고 보채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안 그래? 아내의 빈산처럼 요즘 구하는 직장마다 쉽게 자리를 걷어버리는 의지력 없는 내 행동거지가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33년을 한 직장에서 근속 정년 퇴직한 이력이 있으니 내 나름의 현실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사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얼쩡대면 대부분 아내들은 싫어했다. 카멜레온은 몸집이 작고 느려도 부지런한 동물이었다. 카멜레온은 새벽부터 일어나 몸의 변신을 점검한다.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몸피 전체 색상의 주변 환경에 적응할 변화를 훑어보며 하루 일상을 시작하게 된다. 나 역시도 TV 앞의 소파나 차지하고 비스듬히 누워있을 성격은 아니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생활정보지를 거울 보듯이 훑어보았다. 카멜레온의 꿈뜬 동작은 날짐승이나 뱀들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몸피의 색상이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은 느린 동작의 보호본능을 위해 진화한 것이었다. 360도 따로따로 돌아가는 양쪽 눈의 기능은 뒤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관찰하는 데도 아주 유용했다. 나도 근간에 직종에 따라 잘 구하고 쉽게 포기도 하지만 빠르게 변신하는 카멜레온의 근성을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정보지 구인란에는 내 적성의 한계가 있었다. 나이 60세에 할 일이란 뻔했다. 경비 아니면 주차 관리가 주종을 이루었다. 줄 광고를 훑어보던 중 재활용 고물상에서 나이와 학력 상관없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 소유자를 구한다는 문구가 퍼뜩 눈에 들어와 꽂혔다. 아파트 경비보다 급여가 조금 나았다. 나는 그쪽에 불이 나게 전화를 넣었더니 이력서는 필요 없고 우선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지참하고 이튿날 7시까지 방문하라고 했다. 이튿날 새벽부터 서둘러 고물상에 가보니 늑수그레한 염소 수염의 주인이 재활용 고물상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힘쓰는 일은 자신 있으니까 맡게만 달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면접 뒤 이른 아침부터 5톤 트럭 두 대가 수거해온 고물들을 마당에 불려놓았다. 나는 고물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바로 투입되었다. 염소 수염은 운전면허증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재활용을 크게 분리해보면 쇠붙이와 박스, 병, 깡통,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등 속이었다. 위험 요소도 상당히 있었다. 깨진 유리나 삐죽삐죽하게 도단한 쇠붙이나 송곳 같은 흉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식당에서 내용물을 썩어버린 버터나 식용유 깡통에서 흘러나온 미끄러운 유지 성분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낙상하기 십상이었다. 그 낙상이 바닥에 깔린 흉기들에게 재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일꾼들은 모두가 분리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고참들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 간간이 횡재를 할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다. 금반지라든지 시계, 카메라, 목걸이 등 별별 귀중품이 가뭄에 콩나듯 재활용품에 묻어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주인들이 실수를 하여 거실의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실려 나오는 게 의외로 많다고 했다. 고참들의 달콤한 그런 말이 작업에 지친 신참 일꾼들에게는 피로 회복제가 되었다. 한때는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서 수억이 나가는 금괴가 발견되었는가 하면
달러 뭉치도 간간이 발견된 사실도 일러주었다. 그런 횡재가 터지자 아예 난지도에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전문 일꾼들까지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이 결코 헛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나도 첫 출근에 고급 카메라 망원 렌즈 하나를 잽싸게 챙겼으니까. 재활용 분리작업장은 환경이 열악했다. 화장실이 멀었다. 소변점은 아무데나 꺼집어 내놓고 갈겨버리면 되었다. 지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다. 고물상 가상자리 바닥은 언제나 질척하게 온통 오줌 범벅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고참 동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오전 내내 무리한 탓에 점심을 먹고 나자 온몸이 녹작지근하게 늘어진 채 이미 지쳐 있었다.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졸음이 엄습해 왔다. 어디든 누울 자리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고무를 잔뜩 실은 5톤 트럭 두 대가 다시 들이닥쳤다. 작업장에 쌓이는 재활용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지체되었다. 염소수염 사상의 재촉에 따라 모두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분리작업이 끝나자 용품별로 마대에 따로따로 넣어 빈 트럭에 올리는 작업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어른 키높이의 적재함에 팔 힘만으로 마대를 밀어 올려야 하는 노하우는 경험자만이 쉽게 할 수 있었다. 그 작업에서 나는 염소수염에게 낙제 점수를 받았다.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50kg짜리 마대 5개를 겨우 들어 올리고 나서 기진맥진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체면 불구하고 나는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그 행동을 염소수염이 잽싸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염소수염이 불렀다. 내가 다가가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도저히 이곳 환경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염소수염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자 몹시 불쾌했다. 자존심을 죽인 채 처음이고 아직 숙달이 되지 않아 그러니 열심히 하겠다고 고려해 달라고 해보았다. 그가 머리를 뻣뻣하게 세운 채 절레절레 흔들자 염소 같은 수염이 간당거렸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는 복대에서 신사임당 초상이 북박여 있는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며 일당이라고 했다. 처음이라 요령이 없어 그러니 좀 봐주시오. 며칠 지켜보다가 영 가망이 없으면 그때 잘라도 되잖소. 힘으로 하는 일은 자신 있다고 했잖소. 내가 이 고물상 일로 40년이요. 척 보면 알아요. 다른 곳에 알아봐요. 아니, 구인란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라 해놓고 막노동을 시키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맥빠지는 일말의 기대를 걸며 염소수염에게 따져보았다. 작업장에서 먼저 통과해야 운전도 시키는 거요. 그는 더 대그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끊어 뱉었다.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 바지가랑이를 툭툭 털더니 재활용품이 앞에 수북이 쌓여 있는 비좁은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 버렸다. 나는 구차스럽게 더 엉겨붙고 싶지 않았다. 기분대로라면 신사임당 집회를 염소수염에게 팽개칠 뻔했지만 어쨌든 하루의 노력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소중한 증표였다. 나는 지폐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하루 동안 함께했던 고물상 선배 동료들의 연민의 눈길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생각하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그냥 가기가 아무래도 벨이 꼴렸다. 돌아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고물상 입구에다가 오줌을 갈겨버렸대.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면서 어깨가 쭉 늘어져 있었다. 벌써 내 나이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고물상에서조차 힘으로 밀려난다면 좀 억울했다. 지금 내 나이가 고물측에도 못 들어가고 재활용마저 불가한 인간 폐기물이란 말인가 싶었다. 씁쓸한 기분을 털어내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냥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아내에게는 차마 고물상에서 면접받은 일은 발설하지 않으리라 여투며 나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들었었다. 허름한 순대국집으로 들어가 염소수염한테서 받은 일당 중 소주병에 1만 원을 날려버렸다. 집으로 들어서는 맥이 풀린 나한테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걱정스럽게 묻는 아내가 그래도 어느 때보다 한결 정다움으로 다가왔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한잔했다고 건성으로 얼버무렸다. 고물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는 며칠 허송세월하고 있었다. 이제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무 곳이든 나가고 싶지 않았다. 물론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정년까지 고스란히 마친 나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내 밑에 부리던 직원이 120여 명이나 있었다. 그렇더라도 내가 고물상 노동이나 아파트 경비일로 상처받은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다면 아직도 사회적 수양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었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나 두 번 다시 일자리는 찾지 않겠다는 다짐도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어느사이 내 손으로 생활정보지를 또 뽑아왔다. 정보지의 구인란을 또록또록한 카멜레온 눈알처럼 빠르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아내의 핀잔이 곧바로 내 뒤통수에 또 날아와 꽂혔다. 이제 제발 그만하고 산이나 어슬렁거리며 다니시오. 아파트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래요? 뻔하지. 한 달도 제대로 못 채울걸? 그런 소리 말라고. 이 나이에 일거리 찾아다닌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 그나마 지푸라기 들 힘이라도 있을 때 일하는 거야. 인간에게 노동이란 신성한 것이라고. 쥐뿌리나 용돈도 잘 챙겨주지 않으면서. 나는 이튿날 집에서 걸어 5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중고등학교 소무실로 찾아갔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였다. 학교 학생들에게 점심을 운반할 군내 식당 자동차 운전기사 면접이었다. 운전면허증 취득은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경력에는 문제가 없었다. 서무과장이 나의 이력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력서에는 물론 7층 나홀로 건물관리소장이나 아파트 경비, 하루 만에 단칼에 잘린 고물상 이력 등은 빼놓은 채였다. 자동차 운전은 학생들 점심을 운반할 취사장에서 나온 식판의 밥과 국, 여러 가지 그날그날 영양성분이 고루 배합된 반찬 등을 1톤 화물 탑차에 실어야 했다. 그곳에서 식탁만 차려진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는 300m 거리의 고등학교 강당으로 운전해 가는 것이었다. 현관에 도착하여 밥이든 식판과 국통, 반찬통을 일일이 내려 핸드카에 실어 날랐다. 중학교 배식은 따로 있지만 9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배식을 하는 아주머니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별도로 5명이나 되었다. 그렇더라도 길게 줄을 늘어선 학생들의 배식 시간을 줄이려면 나도 눈코뜰 사이 없이 함께 움직여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배식이 끝나면 남은 음식 찌꺼기 처리와 빈 그릇들을 챙겨서 다시 조리실로 옮기는 작업을 서둘러야 했다. 취사장에서 마지막 설거지와 청소를 기다리는 여자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취사장 운영은
여자 영양사 3명과 남자 주방장과 그 밑에 보조 1명이 있고 여자 근로자는 전체가 15명이었대. 나는 자동차 운전과 배식에만 주력하면 되니까 주방과는 상관이 없었대. 그렇다고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 주방에서 뒷짐을 지고 멀거니 쳐다보고 있기도 부지런한 내 성정으로는 맞지 않았대. 무엇을 하든 거들어야 했대. 주방 안의 온도는 항상 35도를 웃돌았대. 스팀에서 나오는 김은 열기를 더욱 가중시켰대. 소매가 긴 하얀 위생복이 있지만 유난히 땀이 많은 뚱뚱한 주방장은 언제나 반팔 소매로 주방을 휘젓고 다녔대. 성인 4명이 들어앉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무쇠 솥은 주방 안에 무려 6개나 걸려 있었대. 그곳에서는 주로 국과 반찬이 조리되었대. 무쇠솥 밑바닥의 음식물이 타지 않고 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농기구와 맞먹는 크기의 삽으로 자주 뒤적여 주어야 했대. 그 작업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었대. 이력이 붙은 주방장은 한 손으로도 휘졌지만 보조와 나는 그 흉내를 내기가 어려웠대. 그렇더라도 보름 동안을 아주 그 일에 잘 적응하고 있었대. 여자들이 많으니 따분할 분위기도 아니었대. 그곳에는 의외로 조선족 여성 취업자가 많았대. 그녀들의 거친 말투에는 새로 접하는 조선족 방언을 음미하는 기회이기도 했대. 연락에 돌아가는 주방의 작업들을 거들어주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한 팀으로 뒤섞이고 있었대. 삽으로 휘젓는 무쇠솥의 작업도 나름대로 요령이 터득되어 곧잘 거들어주었대. 그 작업을 한바탕 하고 나면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대. 샤워장을 수시로 들랑대는 주방장을 이해할 수 있었대. 그런대로 재미를 붙이며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었대.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뻗쳤는지 몸의 컨디션이 영 버거웠대. 무쇠솥의 작업은 도저히 거들어줄 수가 없었대. 내 담당이 아니니 조리가 끝날 때까지 쉬어도 무관한 일이었대. 그런대로 학생들 점심 배식이 끝나고 주방은 설거지와 청소가 한창이었대. 나는 내 일을 마쳤으므로 감기 기운 때문에 쉬고 있었대. 그때였대. 여직원의 앙칼스런 목소리가 내 귓바퀴를 흔들어 놓았대. 아저씨는 이 바쁜 시간에 왜 가만히 서 계세요?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더니 약간 들창코를 가진 보조 영양사였다. 오늘은 감기 기운으로 몸이 좀 피곤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있어. 아저씨는 남들처럼 항상 열심히 하지 않고 요령만 피우고 계세요. 그 소리에 감기 기운의 열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머리 뚜껑을 확 열어젖혔다. 이봐, 아가씨. 아가씨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담당 업무는 자동차 배송과 배식 업무가 전부야. 내가 굳이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어디다 눈을 부라리고 그러는 거야? 아가씨가 내 감독관이야 뭐야? 건방진 것 같으니. 딸 같은 계집아이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자니 우라가 치밀었대. 나는 두르고 있던 비닐 앞치마를 확 걷어버렸대. 내 큰 목소리에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대. 키가 짝달막하고 통통한 선임 영양사가 뛰어나와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대. 영양사 보조면 보조지 작업사들이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가 불편한지 그 형편을 물어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고 애비 같은 어른한테 어디다가 오리주둥이처럼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야. 내가 이런 수모 당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있어? 나는 버스 들고 있던 앞치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곧바로 서무과장한테 찾아올라갔다. 가당사는 무시무시한 내 기계를 보면
진작부터 이 일에 대한 염증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 곪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들창코에게 받은 수물을 서무과상에게 어느 정도 분풀이한 뒤 숨을 잠깐 돌렸다. 그런 다음 조용한 말투를 입에 담아 나의 어린 영양사가 어른 근로사들에게 아나무인처럼 대하는 것은 교양머리가 없지 않느냐, 보조라도 소양교육이나 제대로 받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사급상에 투입하라고 점잖하게 충고한 뒤 학교 정문을 미련 없이 빠져나와 버렸다. 고물상 염소 수염에게 잘린 것보다는 체면이 훨씬 살았다. 내 스스로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생활정보지 따위는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철저하게 다짐을 했다. 학교 문을 빠져나오자마자 막심한 후회가 거짓말처럼 머리통을 쌓아놨다. 이 나이에 어렵게 구한 직장이었다. 딸 같은 어린 보조 영양사 하나 몰랑하게 아우르지 못해 어른답지 못한 추태를 보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 왜 그만한 일에 성질을 내었던가? 과거의 내 화려한 직업의 우울한 자존심? 아니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상으로서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 그런 것 같았다. 두 가지 모두가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오기가 발작한 것이었다. 나는 정년 퇴직한 직장을 떠난 뒤 공동의식의 사회성은 벌써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 심성은 어느덧 개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마나 이젠 어느 곳에도 면접 서류 따위는 절대로 뒤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또하며 집까지 걸었다. 오늘은 아내에게 학교 구내식당에서 배식운전 한 달 만에 그만둔 사연을 어떤 식으로 또 합리화시킬 것인지를 골똘히 머리 굴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내 재킷 안주머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정보지가 어느 사이 또 하나 꽂혀 있었다.